안녕하세요. 한시뷰티 이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30초 간단 수분팩입니다. 광채 라인이고요. 아마 업계 최초로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리뷰에 앞서 제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 생얼로 나왔고요. 가장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전체적으로 부분 각질 제거가 좀 덜 된 상태예요. 피부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발라서 장시간 노출되면은 잔주름도 생길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칙칙하고 이런 상태에서 수분팩을 했을 때 30초 수분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광채 보습, 각질 케어가 되는지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에 앞서 클렌징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만 해도 제가 쓰는 제품이 저기 때문에 일단 피부톤이 되게 환해졌어요. 그래도 보시면 이 각질들은 제거는 되지 않죠. 부분 각질들. 하지만 이 상태에서 30초 수분팩을 사용했을 때 리뷰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분팩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 좀 번거로우세요. 그냥 물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 조절하는 방법은 집에 종이컵 다들 있으시죠? 종이컵 없으시더라도 700ml 물량 700ml가 종이컵으로 세 잔하고도 조금 더 하시면 되거든요. 종이컵으로 계량을 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량한 물 양입니다. 종이컵으로 3컵하고 조금 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뚜껑을 열어서 뚜껑이 꽉 차도록 제품을 덜어주시고 계량한 물에 넣어서 희석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물량을 일일이 재기는 힘드시니까 처음에만 계량하시고 손가락으로 아 나는 여기까지 물을 담그고 부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계량하시면 되세요. 수분팩은 얼굴에 세안하듯이 30초 동안 씻어주시면 되세요. 제가 먼저 테스트해봤을 때 팁이 있다면 제품을 지우듯이 그러니까 폼클렌징을 그냥 물로만 헹구시는 게 아니라 거품을 쓸듯이 헹구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성분이 좀 더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이랑 눈 부분만 수건으로 물기 제거해주시면 돼요. 눈에 물 들어가도 따갑잖아요. 그래서 눈이랑 입가에만 물기를 제거해주시고 그대로 자연 건조로 흡수해주셔도 되시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흡수해주셔도 되세요. 일반 물 세안하고 나서 자연 건조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수분도 빼내면서 증발되기 때문에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이건 보습 성분이 들어간 수분팩 제품이기 때문에 전혀 건조하지 않게 자연 건조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5분 동안 자연 건조된 상태인데요. 피부를 보시면은 약한 각질들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돼요. 그래서 평소에 굵은 각질만 안 나오게 관리하신다면은 이 팩만으로도 충분히 각질 케어를 하실 수 있는 느낌이에요. 자연 건조시켰음에도 전혀 당기지 않고 보습감을 주는 느낌이에요. 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제 피부는 복합성 피부에 볼 쪽은 피부가 얇기도 하고 민감성이고 관리가 안 되면 트러블도 잘 나는 피부예요. 근데 제품도 순한 편인데 물에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편하게 클렌징할 때 같이 이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건조해서 광채 내려면은 각질 관리 특히 열심히 해야지 피부에 광채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냥 보습감 있는 크림만 바른다고 광채가 돌지 않아요. 근데 각질 케어가 어느 정도 되면서 보습도 챙겨주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제 스킨케어만 발라도 충분히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클렌징하고 바로 30초
만 더 끼얹으시면 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분들 피부 관리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제품도 잘 못 바르시고 피부과를 가기도 힘드시고 하니까 이렇게 홈케어 제품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품을 만졌을 때 보들보들해요. 보습감이 있어서 향이 기분 나쁜 향은 전혀 아니에요. 개인차가 조금씩은 있으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그런 향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만약에 세면대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세면대가 좀 넓은 분들은 700ml 담기에는 좀 얕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따로 대야나 그런 걸 쓰셔도 되실 것 같고 조금 작은 대야를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인데요. 대야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장점이 있다면 세안용으로 다 쓰신 다음에 발용으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에도 이제 30초 동안 문지르시는 거죠. 그러면 발도 보습이 되고 각질도 작은 각질들 정도는 케어할 수 있는 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해보면서 더 좋은 팁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자세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